할렐루야. 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다윗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구약에서 아브라함, 다윗 두 명을 뽑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다윗 왕국을 삼모하는데, 예,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초를 놨다면 다윗은 아브라함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오늘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 사무엘을 쓰면서 기름부음한 것을 나오는데, 사울왕을 하나님께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지금 세우게 되는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중심 보셨다. 사람 외모 보군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외모가 아름답냐, 이런 걸 봐요. 근데 이건 다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질 거거든요. 우리 중심,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이걸 보셔요. 겉을 본 게 아니고 누가 큰 사람인가 중심 보신다. 나 이게 너무 좋아요. 야, 사람을 위해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의 그 중심을 언제 봤을까?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 이 곰의 발톱 끄집어냈나이다. 여러분, 사자 곰하고 싸웠어요. 다윗이 소년 때. 사자 얼마나 무서운데, 곰 죽어요. 사자 곰 싸움.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포기하고 놔둬야지 싸워? 입에서 끄집어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사명감에 투철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하죠.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냐고. 그때부터 물맷돌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 보고, 내가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주권을 삼으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기름 부어주고, 그때부터 크게 기름 부음 받고 감동한 이 다윗이 되는데, 16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7장에 떡 등장한 게 뭐냐면 골리앗.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돼요. 골리앗. 기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면 사단이 딱 나와요. 은혜 받고 나면 집에서 꼭 마귀가 기다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넘어졌고 골리앗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략해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골리앗이 사실 다윗을 출세시킨 게 그냥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유기 때문에, 그러나면 사울왕 연하단으로 왕권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슨 수로 다윗이 왕 됩니까? 사법고시 봤습니까?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전혀 다윗이 왕 될 길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 누구나 못 해봐 골리앗을. 지금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오거든요. 골리앗 때문에 못 살겠대. 그 골리앗을 이겨라고. 남이 못한 것을 이겨라고. 그게 왕대지. 누구나 하는 골리앗 같으면, 누가 골리앗 왕 못 된 거냐고. 그래서 1등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을 출세시켜주고 있어, 골리앗이. 지금 내 앞에 다가 어려운 문제, 고통, 환란, 산, 여리고성,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총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예수 이름으로 가노라고 물맷돌을 확 뜨는데, 그 물맷돌이 산돌, 돌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뜨인 돌이 날아가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 사건과 똑같아요. 그 골리앗 사단을 상징했는데, 오늘 뭐냐면 뜨인 돌이 말씀을 얘기해야 돼.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 세 번 얘기잖아요.
이겼어요. 자, 그랬으면 인기 충천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 미움받아가지고 여인들이 문제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질투나게 만들어서 여자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뭐라는가 사울의 중년 천천 다 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에 또 그것에 막 질투가 난 것이 사울왕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니라 시기심이나 그때부터 마귀가 딱 와버린 귀신이 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왕의 문제는 사울왕도 기름부음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인격에 비해 삶의 목표 의식이 바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왕권에 집착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잠깐 섬기라고 준 왕이지 그 왕국이 나라가 자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걸 생각한 거예요. 왕권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실패하게 만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윗 네가 후계자 되고 왕 되라. 너 때문에 너 아니었으면 골리앗 때 우리나라 다 망했을 건데 네가 이 나라 살렸고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너는 하나님 쓰임 중한 종이야. 나보다 훌륭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내려놔야 돼. 내려놓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마음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꽉 붙잡았어요.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되겠어. 이래서 사울하고 망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꿔져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있어 그냥 나는 잠깐 피조물로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한순간 한시 날 써쓰고 끄는 걸 빨리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자가 되고 말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왕이 왜 그랬을까? 사울왕도 원래 효자고 순수했고 그런데 연단 훈련 안 받았어요. 훈련 안 받고 바로 떠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연단 훈련 받았고 쫓겨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만들어서 다윗을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큰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만들어서 다윗은 사울왕한테 무릎 꿇고 빌고 고맙고 열 번, 천 번 인사를 해야 돼. 우리 인생이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사울왕처럼 불의의 병기 쓰임 맞았고 결국은 사단의 도구, 근데 꼭 사울왕 아니었으면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거 도망다니고 울고 기도하면서 훈련 연단받았고 쭉 그 과정인데 다윗이 30세 왕이 돼요. 때가 되니까. 그 전에 두 번 죽일 수 있었어요. 절대 죽이면 안 됐어요. 하나님 때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기 때문에 30세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요셉도 30세 공청이 됐고 우리는 내가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워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죽이고 피만 도망만 했을 때 계속 다윗은 점수 받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사울왕도 왕 40년하고 다윗도 40년 왕하더라고. 때가 다 있어. 그 사울왕 40년 꼭 채워먹어.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40년씩 꼭 했어요. 뭐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 때에서 모든 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사울왕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것이 오늘 문제는 다윗 얘기인데 오늘 고난, 연단, 훈련, 시험 감사해야 돼. 그것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갖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지 그 과정 없이 갑자기 떠버린 사람들은 꼭 교만하고 넘어지고 육성 재생이 안 죽었어. 자아가 안 깨졌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말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는 인생에 참 산전수전 많고 힘든 일,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내가 잘못도 있지만 잘못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험만 이렇게 남편,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모르겠다? 그거 감사해야 돼. 남보다 너무 시험이 많아. 너무 힘들어. 크게 쓰려고.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크게 쓴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높여줘봐야 감당 못해요. 단련이 안 됐거든요. 불 속에 금순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단의 불도 광도가 달라요. 용광로도 만도짜리 통과해보면 강한 쇠가 나와요. 강한 쇠를 자르는 톱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저 정도 시험 어떻게 이길까? 욕 같은 시험, 다윗 같은 시험, 요셉 같은 시험 크게 쓰려고.
절대 이건 진리입니다. 아, 나 크게 쓰려고나 여기서 얘기해야 돼. 여기서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말씀대로 전하고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훈련 잘 통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훈련 받아도 자기를 위해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독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예, 나는 얼마나 악착같이 돈 벌었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절대 꽉 돈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내가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피눈물 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눈물 나니까 탁 뿌려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돈도 의식의 사고방식 바꿔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목표가 바뀌지 않은 인생은 말씀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죠. 예.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냐면 사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것 때문에 불탔어요. 골리앗 죽인 사람 왕 사위 삼아 죽는다니까 왕 사위 삼고 싶어서 그 미갈 욕심 나고 가슴을 죽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에 막 하나님 뜨거운 사랑에 불타가지고 그냥 그 소년 다시 물 밑으로 가 뛰어 나가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말아요. 어쨌든 다윗은 그 도망다니면서 훈련 일단 쭉 받아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다윗이 도망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400명 모였어요. 그 우두머리가 됐는데 이 훈련 자 세상에서 노숙자, 세상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 모여왔어요. 전부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윗왕 기초가 됐다는 게 뭐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잘나간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사우랑의 3천군사는 계속 다윗 쫓아다니는데 결국 다 망했어요. 그들은 정규군이 월급도 받을 것이고 군복도 입어서 계급장도 알았을 것이고 여기는 거지군대 400명 가지고 다윗은 거기서 우두머리 했던 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금방 왕 안 세워져요. 그 거지 군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으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보석으로 만들면 먹기 성공하거든요. 제가 뭐 새벽 1부, 2부 했다 막 내 마음은요. 여러분 지금 보석으로 만들어야 내가 나는 보석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면 교회 부흥 돼요. 교회 부흥의 목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석으로 만들어지면 보화로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든지 한 명 더 낳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나는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깨우쳐주면 돼. 그 하나님 만나면 다 변화되니까 변화되어서 다윗 같은 사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연단 훈련을 그 400명을 부자였을 때 그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다윗은 막 안 돼요. 되면 또 안 돼요. 거기서 해야 하라고 가라고요. 거기서 400명 그 오합지졸을 정규군으로 만들어요. 강한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을 목숨 걸게 만들어. 문제 덩어리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아름답게 만든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이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러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이 네가 가서 구걸해. 아니 쫓겨다니신 새에 사울왕은 그런 일을 하고 국경을 수비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윗 잡으러 쫓아낸 졸장부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고. 세상에 이래서 되겠어. 그런데 구해내요 가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구해내 다윗이 불러서 침략을 막아주고 그일라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왕은 이제 다윗 잡으러 와 또 잡으러 와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때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으니까 아니다. 너 넘겨본다. 빨리 도망가라게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기인데 사우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이 이 저기 산에 도망다닐 때는 자기 힘들 때 그 일을 성 안에 갇혔도다. 여호와가 나를 그에게 붙였다. 이랬다고 그래요. 참 웃기는 거예요. 자 아니 그 일을 그 성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대. 사우랑이 오늘도 신앙에 그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를 너무 몰라. 그 어리석은 소리. 왕이 왕 노릇도 못하고 다윗이나 쫓아다니고 다윗이 그 지역 사람 구했는데 잘됐다. 그 그일라 성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윗을 붙여줬다고 나니까 사무엘상 23장 7절에 집에 가서 이래 봐봐.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신앙생활에서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요. 웃겨요, 웃겨. 의식이 변화되지 못하고 웃긴 사람들 많아요. 전혀 기본이 안 돼서 인간들이 아주. 근데 다윗은 빨리 도망가요. 또. 세상 인심은 그런 거예요. 사울왕한테 또 붙어본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은 너 죽여본다는 걸 잡았고 구해줬어도 기회주의자들이 다 붙어버려요. 빨리 정신 차려. 세상에 그런 줄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도망만 다니는데 두 번 사울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축복만 해주고 할 때 사울왕이 무릎을 두 번 꿇어요. 다윗아,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을 끊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으면 뭐 그 말을 빨리 내가 왕 되보라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도 그래요. 다윗아, 네가 큰일이라 반드시 큰 승리를 이리라. 원수가 축복해 주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나하고 대적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 진짜다. 그래야 되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칭찬해 줘요. 너는 정말 큰 승리였고 왕 될 것이다. 자기 살려주니까.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한가 보자. 보자. 오늘도 꼭 시험한다니까 네가 어떻게 보자.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주여 주여 저 사람 용서하시고 사람 축복을 계속 축복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 상 쌓는 길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나를 부추기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막 누가 막 갖다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것 때문에 망해. 그게 설탕이요. 설탕 먹으면 죽어요. 쓴 것이 좋은 건데 인간은요 옛날 훈련을 받아갖고 인생은요 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빨리 깨달아야 이 하나님 뭔가 옛날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면 다윗도 실수가 많죠. 어떻게 정말 그 살인 가늠까지 했잖아요. 죄로 보면 사울왕은 그 불순종했지만 다윗의 죄는 더 크게 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 말았어요. 회개 철저히 회개 통해 잡아.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시편 22편이 나오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요. 침상에 열을 적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내 옷을 제 입법나이다 막 그런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나와. 야 다윗이 넘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메시아 예언이 있던 건 뭘 의미할까? 야 이건 우리 안에 죄성 육성이 똑같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나는 경호대로 사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실패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예, 다윗이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자, 내가 나의 반석 요새시오 주님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계속 주님 사랑한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되고 쫓겨다니면서 근데 12, 23편 같은 것들은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 눈물 골짜기 쫓겨다니면서 고백은 감사 찬양을 시어요. 환경을 딛고 이기면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찬양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내게 좀 돈이 풍족하고 환경이 넓어지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정말 힘들 원수 같은 일 있고 힘들고 가시밭길 있는데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울고 기도다 보니까 눈물이 통화되고 영이 열리고 성령이 불이 오게 되고 영성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나타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진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절대 편안히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 만들고 꺼뜨리는데 문제는 기는 주님 사람 기도 무릎을 꿇으면 회개가 되고 나를 만들고 빚어져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지는데 육성 죽고 혼이 깨어지는 과정은 고난이 아니고 절대 안 된답니다. 고난 없이 고난 안 돼. 안 된대요. 고난이 아니고는 고난 대학 통과냐고는 깨어지지 않아요. 안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이걸 알고 무릎 기도하면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나도 가만 놔도. 그리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주 못 나가겠다. 눈에 쏙 들어와 버려. 그 아무것도 아니요. 괜찮아. 은혜 받고 나니까 행복 기쁘고 좋구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기도 안 하거든 사람들이. 놔둔다니까요. 내 영을 키워버리고 성장 성숙해 갖고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 거 즐겨버려. 여러분 파도 잘 타더라 파도를 즐겨요. 파도 타야 빨리 갑니다. 수영 파도 제가 조금 해봤는데 타면 빨리 가요 오히려. 근데 모든 사람 파도에 쏙 들어가 버려. 문제는 환경 타다지 마세요. 독수리는요 바람 불 때 샥 더 날아가 버려. 바람 타다지 말라고. 괜찮아. 그것 때문에 높이 떠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괜찮아. 환경 보지 마. 그것이 나를 높여준다니까요. 멋있는 인생 만들어요. 그걸 자 이게 마지막에 다윗이 그 훈련 고난 많은 실수한 가운데서 세상에 아들 반역도 받고 눈물 고자에 통하고 근데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따라오는데 그때 마지막 시험 똑 통과를 해요. 아비새가 당장 칼로 쳐 죽이면 나더라 도망가면서 나더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전자지 모르겠냐 그렇게 해서 완전 깨져요. 죽어버려. 완전 죽어. 그때 압살람 반역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이 딱 한다 그 순간 딱 칼의 방향을 맞잡고 압살람한테 칼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 그때부터 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면요. 남편 자녀가 힘들게 하면 빨리 죽어. 미안해. 잘못해서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 말 한마디만 하시라고. 입술로만 내 가슴이 우러나야 돼.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진심으로. 주여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 우리 온 세상 죄악 담당을 책임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하니까 무엇이 십자가인데 근데 그것이 손해보고 못난 것이 아니고 그래야 성령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밖에 없어. 마지막에 이제 다윗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인구수를 조사해요. 인구수 조사해가지고 또 매를 맞어요. 사단이 대적이었고 다윗 충동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데 그때 다윗이 아르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 제사드렸을 때에 불이 떨어져요. 자,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다윗은 실수고 넘어져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성전터를 불이 떨어진 장소가 성전터인데 그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돔 바위가 그 바위 그 자리였더라고. 하나님의 장소적인 기름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성전세 지금 그것이 솔로몬 성전 세운 자리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다시 실패했어도 실패하고 넘어져서 매 맞았는데 견히 기도하고 견히 번지하고 오히려 사단을 역전시켜서 사단의 그 심장을 꺼내고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건 문제가 안 되죠. 넘어지고 나면 내가 그때 그래서 과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괜찮아. 후회와 회개할 거. 후회하면 맨날 과거 생각 후회하지 마세요. 괜찮아. 여러분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보다 실패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실패 많이 한 사람의 성공이에요. 절대적이고 실패 없어서 아직 뭘 모르구만. 인생을 아직 몰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왜? 아닌 것을 알아요. 아니면 알아봐야 돼. 그래야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 잃어본 사람이 건강할 때 얼마나 건강의 즐거움인지. 20대 청년 때 건강 좋은지 몰라요. 까불고 돌아다녀. 아이고 아파갖고 병나서 막 아이고 안 아픈 늙어서 안 아픈 거 제일 복이요. 진짜입니다. 아파봐 못 견뎌요. 예, 건강할 때는 건강이 좋은지도 모르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잘난 거야. 저는 넘어져만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 은혜 받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분위기 보거든요. 내가 실수했든 뭐했든 분위기 나빠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지금 조용히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부흥 됩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은혜만 꼭 붙잡으세요. 내가 그래서 주인밖에 없고요. 나는 넘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족하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100%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아. 주님, 주님 내가 천국 가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 한마음 하셔요.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도 말고 너도 똑같아. 네 죄나 똑같아. 누구를 판단해. 은혜로 산 것들아. 아버지 감사해요. 결론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서 다윗 왕국이 메시아 예언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문제는 결론은 마귀도 써먹고 하인도 써먹는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붙잡았을 때 다윗을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걸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더 기뻤고 사랑도 기뻤고 만났고 체험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인생 괜찮아요. 환란도 시험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고 주님 사랑밖에 없었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자 영국에서 100m 경주의 선수 에릭 선수가 주일날에 절대 안 나고 나 출전 못 나가고 올림픽에 안 나가버렸어요. 근데 200m, 400m, 400m 경주 나간대. 안 되죠. 100m. 근데 딱 출발 또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마지막 200m 넘어서 나의 힘든 여호와 막 주를 사랑하나이다. 손 들고 막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날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주를 사랑하나이다.